최근 이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상한 행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군사령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벨라루스를 직접 방문한다고 밝히기도 하고, 이번에는 중대 발표까지 한다고 나섰습니다. 18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신은 이에 푸틴이 벨라루스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압박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됨에 따라 러시아군이 신년을 전후에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무기고가 내년 초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지금 어떤 생각인 걸까요? 18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 벨라루스를 방문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년 만인데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벨라루스가 직접 우크라이나전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고 참전 의사만 밝혀도 우크라이나 수비병력 상당수를 북부전선에 잡아둘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푸틴 대통령의 중대 발표가 벨라루스 방문 직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의 신년 전후 총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총공격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러시아의 무기고가 내년 초면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국방부 수장은 러시아군이 탄약을 거의 소진한 상태이며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 역시 러시아가 무기 부족으로 40년 이상이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다량의 미사일을 소비하면서 탄약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으며, 에스토니아 군사정보국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올해 초 보유 중인 포탄 1,700만 발 중 1,000만 발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미하일로 포들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수석 보좌관은 러시아군의 순항미사일 재고가 대규모 공격을 2회에서 3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은 무인기도 거의 소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개전 초기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900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 829발을 소모하고 대러 제재의 여파로 겨우 48발을 생산한 데에 그쳐 11월 말 보유량이 119발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군 내부의 혼란 상태가 담긴 내부 문서와 녹취록 등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무기 사용법을 몰라 위키피디아를 검색하거나 1960년대 제작된 지도를 보고 우크라이나 지형을 헤매는 등 전의를 상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19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를 방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두 정상이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13일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군의 전투 태세를 일제 점검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벨라루스가 러시아군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진 상태입니다.